이제 글을 알고 나서부터 이렇게 메모도 하고. 김치에 대한 남다른 미각으로 어린 나이에 벌써 김치 맛보는 데 일가견이 있었답니다. 김치를 평생의 업으로 삼기로 한 건 그녀의 나이 32살.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. 맛있는 김치를 만들자. 그러더니 정말 맛있는 김치로 입소문이 나면서 김치 분야에선 처음으로 명인과 명장의 자리에 올랐습니다. 이곳은 국내 김치 교육기관 1호로 지정된 김치 테마파크입니다. 그래서 이 푸른색이요. 보통 3분의 2 이상 있는 게 뭐가 맛있는 거고요. 김치를 직접 담가먹던 시대에서 이제 사먹는 시대가 되다 보니 김치를 하나의 문화로서 전승 발전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곳입니다. 전통 김치의 명맥이 끊어질까 늘 노심초사 걱정 많던 김순자 씨. 이곳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전수교육에 나서고 있습니다. 아짜! 그럼 앞에 설탕 좀 드리세요. 이따 할 때 설탕 좀 넣으시게. 제 아무리 간단한 깍두기도 전통 방식 그대로 비법을 전하고자 합니다. 김치의 종류도 수십 가지니 가르칠 것도 많습니다. 얘는 그렇게만 발라주면 이파리가 넓어서 잎사귀가 넓어가지고 안 묻어요. 혹자는 그 비법 다 알려주면 어떡하느냐고 하지만 김순자 씨는 일부러 공을 들여서라도 미래의 명인 명장을 탄생시키고 싶은 마음입니다. 그래야 우리의 김치 문화가 더 풍성해질 테니 말입니다. 많은 분들에게 이 기술, 즉 비법을 전수를 해서 대한민국의 어느 곳에서나 한국 전통 김치의 가치를 함께 공유해서 지금 현재의 기존에 살아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어린이 또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까지 계승 발전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재능 기부라고 할까요? 그래서 함께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 과정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. 그날 밤 퇴근이 늦어지는 이유는 대부분 공부 때문입니다. 김치 사업에 막상 뛰어들고 보니 김치만큼 또 어려운 공부가 없었답니다. 알면 알수록 오리무중인 김치의 세계. 덕분에 고소며 동의보감이며 온갖 서적을 뒤지고 행여 까먹을까 메모고항이 다 됐습니다. 저는 듣고 보고 느끼는 거는 수시로 그냥 이때 흔들리는 차 안에서든 뭐 화장실에서든 어디서든지 쪼가리쪼가리 메모를 해서 시간 있을 때 그걸 보고 이제 끝 다 이렇게 간추려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연구를 해야 될 것. 또 이제 그 준비를 할 것,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더 알아봐야 될 것, 접목시켜서 김치랑 어떻게 접목을 시키면 이게 몸에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. 김치를 만들어 오면서 늘 고민은 만들 때마다 달라지는 김치의 맛을 통일되게 하는 것과 맛있게 먹으면서도 동시에 건강까지 잡을 수 있는 기능성 김치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. 그래서 떠올린 것이 바로 과학적인 김치. 재료와 양념의 황금 비율을 찾아내고 염도와 숙성에 따라 달라지는 유산균을 표준화시키기 위해 수 없는 연구가 진행됐습니다. 이 정도면 김치가 아니라 과학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. 워싱턴에서 김치 컨퍼런스를 하고 나서 김치들을 이렇게 담그는 그런 한인 문화, 그 한미 문화 행사에서 김치를 담그고 나서 그 보도하기를
한국의 김치는 가장 저렴한 건강보험이다라고 발표를 했어요. 아주 과학적이지 않고서는 그거를 자신있게 내놓을 수 없는 거죠. 예. 그냥 맛있는 것만으론 김치의 세계화를 이룰 수 없다는 게 그녀의 생각입니다. 직원 한 명으로 시작했던 조그만 김치 공장이 지금의 규모로 클 수 있었던 건 그런 숨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 덕분에 국내외 중요 행사 때마다 김치를 납품하며 김치 전문 회사로 이름을 알렸습니다. 하지만 그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. 몇 번의 태풍으로 배추 파동이 일어나면서 길거리에 나앉게 될 뻔한 적도 많았습니다. 내가 이걸 왜 시작해서 내가 이런 고통과 이런 수모를 받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정말 우운 적도 한두 번이 아니고 당장 때려쳐야지 하는 생각을 한 것이 한두 번이겠습니까? 많은 그래도 그 속에 미쳐있기 때문에 그러다가 누군가가 어머 어쩌면 김치가 그렇게 맛있어요? 너무 맛있어요 하는 말 한마디에 그냥 뿅 가는 거예요. 그냥 내가 만든 김치를 저렇게 맛있다 그러는구나. 그러면 열심히 더 잘 만들어야지. 여기에 미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미치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. 명인 김순자 씨에겐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김치 발명왕. 저염 김치부터 온갖 채소로 만든 기능성 김치들을 개발해 왔는데요. 생김새도 특이한 이 김치는 김순자 씨가 실제 아기를 낳고 미역국을 못 먹었던 경험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. 임산부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영양김치를 떠올리다가 김치와 미역의 만남을 성사시킨 거죠. 그 김치에 많은 무기질과 비타민이 많은데에 비해서 요오드 성분이 적어서 그 요오드 성분을 보충해준다고 이제 미역 그걸 사용했고요. 근데 이제 미역이 또 냉성이다 보니까 또 치자나 우리 몸에 들어가면 속을 따뜻하게 해주고 나쁜 거를 내 바깥으로 이렇게 배출시켜주는 그런 성분이 있대, 기능이 있대요. 미역에서 이렇게 그 해금내가 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서 만든 김치가 바로 치자마리 김치예요. 빨간 석류로 만드는 이 석류 김치는 그 옛날 임금님 수라상에도 올랐을 만큼 기품 있는 김치입니다. 예쁜 김치 안에 맛과 영양이 꽉 들어찼습니다. 볼수록 놀라운 김치의 향연,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? 이렇게 발명한 김치 가운데 특허까지 얻은 김치가 무려 22개나 됩니다. 그녀가 이렇게 김치 발명에 공을 들이게 된 데에는 남다른 사연이 있습니다. 외국을 나가니까요. 내가 김치를 가져나갔는데도 냄새가 난다고 절대로 못 먹게요. 세계화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인들,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서 꺼내놔도 그들이 이렇게 혐오스러움을 느끼거나 기피하는 상황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냄새 나지 않고 봐서 이쁘고 호기심을 갖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그런 김치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뭐 여러 가지 또 기능과 모양과 색상과 또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개발하게 되었습니다.